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입니다. 최근 사금융조차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상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무직자, 연체자 상관없이 바로 대출을 해준다는데 정말 바로 가능한 건지 소액 생계비 대출이 어떤 서비스인지 같이 알아보실까요? 비상금 마련은 골드뱅크. 우선 신청 조건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만 있다면 신청 가능하고 다른 서류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대출금리는 연 15.9%,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는 인하되며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이지만 실상은 50만 원을 먼저 빌려주고 6개월 동안 상환을 잘할 시 50만 원을 더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상환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가능하고 중도 상환 시 수수료 없는 정부 지원 대출이지만 연체자, 무직자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었던 점에 예산 조기 소진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어 현재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생계비 대출을 받는 게 힘든 현실이다 보니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 상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은 바로 저희 골드뱅크에서 진행 중인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 비상금 서비스는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로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큼 상품권 구매 후 다시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라 소액 생계비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청 시 바로 5분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며 신용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매입 수수료가 마냥 저렴한 건 아니다 보니 대출 거절하셨을 때 혹은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리기 싫으실 때 등 꼭 필요하신 상황에서 고민해보시고 언제든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돼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하는 방법,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 도움드릴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바로 비상금 입금해드리면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